자, 우리가 오순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절기를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서 우리 기독교의 7대절이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전환점이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사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이죠.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특별해요. 성령께서 내주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내부로 쑥 들어오시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외부에서 역사하시다가 드디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자, 구약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이런 것들은 함께, with. 다윗과 함께.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 손을 잡고 있다. 남편처럼 손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주하러 오시는 거, 그렇죠. 우리 속에 네. 나를 거처 삼아 네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사도행전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완전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허락하셨다.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 이 두 가지를 꼭 그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었다. 우리 각자는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의 그 기관으로서의 그 조직이다.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교회란 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오순절부터는 교회라고 합니다. 절대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일부다. 연합되었다. 뭘로? 사랑으로 연합되었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몸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 세례 이 내주하시고 우리 몸으로 연합시킨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동적이에요. 나의 능동적인 어떤 의욕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에는 내 속에 내가 죄를 하나하나 바깥으로 배출시키고 나서 나중에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그것도 뭐 세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은 이것도 말하자면 지금까지 얘기한 성령 충만도 사실은 수동적입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는 수동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될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수치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